어쨌든 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금 이 A6를 소개를 해주시죠. 아니야.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임하는 예, 주최자인데, 예. 아, 저희 오늘 세차는 안 할 거예요. 예? 세차 안 하세요? 예, 오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저기는 지금 사장님 영상 촬영한다고 모임 있다고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철기님, 여기 지금 뭐로 들어오신 겁니까? 차를 좀 앞에서 길 맞아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오염물이 없는데. 아, 이게 환자의 세계인가. 김에 살고 있는 관이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입니까? 뭐 할까요? 빨리 멤버십 홍보하십시오. 아, 멤버십? 예, 감사합니다. 네, 멤버십 꼭 가입하십시오. 홍보를 뭐, 자. 세차를 안 했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지금 힘없이 이렇게 못 듣고 있는 장면을 담기 느낌 A분들은 다 군대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족발은 이제 전국에 냉채 족발을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 냉채 족발을 드시는 분들은 이 집을 통해서 이제 드시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해서. 아,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다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다정한 커플 분이 오셨습니다. 커플 분이 오셨는데 이 철기님 보면 안 되는데 이 철기님이 보시면 또 속 터지는 장면이다. 아 이건 속 터진다. 아, 더운데 오늘 음료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달려네. 제가 좀 더 많이 챙겨 올라 했는데 저희가 캠핑장 이게 다른 게 다 있어가지고 아이스박스가 다른 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 압니다. 이거 요번에 그 스타벅스 그 한정판 그거 89,000원짜리 오 커피를 거의 한 30잔 먹어야 살 수 있다. 이 잠시만요. 이게 와우. 오. 이게 미러키 대포인데 네. 쓰실 때 성능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샀다가 반품을 했거든요. 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렇죠. 무게면 쪽에서도 그렇지만 파지면 쪽에서도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하. 듀얼티가 나은 것 같아요. 아하. 저는 그 베어톨보다도 배터리 때문에 어쩔 아하. 수 없이 뽑으러가 가는 것 같아요. 아, 호환성 때문에 선택을 했다. 네. 아. 지금 무슨 대화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부남들 대화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낄끼빠빠. 예, 제가 낄 자리가 아니네요. 4구대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 아, 맞다. 관장님은 3개월 동안 묵히시고 와이프님 차를 계속 세차하시고 내일도 아마... 아, 내일 모레 비 온다고 기대해요. 세차하라고 했는데 비 온다고 기대해가지고. 이거 좀 드시죠, 여기. 드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시몬 그룹 구독자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경산이랑 뭐 부산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테일링 하는데 오늘 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참여하라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셀프 세차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전 2차 이제 신차로 출발하고 이제 세차 처음 시작했는데 한 네.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데 시몬 그룹 채널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게 크게 알려드릴 게 없어서 좀 무한하긴 하네요. 약간 그 영상 보면서 좀 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바이블, 그 아. 정석으로 약간 시몬 그룹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저번에 여기서 그 며칠씩 그 세차하시는 것도 봤는데.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 소렌토. 예.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은 여기 이제 어렵게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사랑하시면서 지금 결혼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만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이요? 오, 1년 반이면 이제 약간 묵을 시기인데 약간 이제 좀 사랑이 식을 시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 이 박제되는 거 아시죠 이거? 영상 박제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접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이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허락해 주신 여친분에게 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데이트도 와라고 이렇게 세차하러 간다고 했을 때 네. 뭐 흔쾌히 가도 된다고 해서 아. 항상 가보고 싶어 했어요. 아 모임을요? 네, 네 항상 가보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그러면 동호회 활동은 안 하시는 네, 건가요? 별도로 이제 제가 경산이랑 부산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잘 안 하고 있는데 딱 오늘 시간이 마침 잘 맞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6 차주분 네. 오 준선님이시네. 네. 오 준서님은 셀프 세차를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저 이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 3개월 됐어요? 와. 용품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금 그냥 필요한 쓰는 것만. 오, 그러면 용품을 한번 볼까요? 네. 우와. 이것들은 그냥 다 LSP 종류고 이건 이제 제가 좀 아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오토피네스 제품들이야. 오. 폴리시 엔젤 그런 것들이랑 그냥 이건 이제 뭐 SiO2 계열 좋아해가지고 아 유리막 세라믹 계열을 좋아하시겠네요. 리론도 1리터짜리로 사고 와 보통 이렇게 초보분들이 지르기 쉽지가 않은데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저 21살입니다. 21살인데 지금 이 A6를 일단 부모님 덕이죠. 그렇죠. 예. 트렁크가 굉장히 예티 버킷도 있네요. 세차 계속 이제 좀 꾸준하게 하셔서 차 멋지게 좀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부산에 있는 키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차량이 키스님 차량인가요? 네. 이쁘죠? 예. 특이하게 또 해치백을 타시는데 요걸 또 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세단인데 예. SUV에 네. 적재함이 있으니까 엄청 실용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럼 이 차를 사신 거예요? 네, 원래 아버지가 타셨는데 제가 사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한테? 구매했습니다. 오. 서로 상부상조. 예, 좋습니다. 세차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방금 했습니다. 네? 방금 했습니다. 세차를 시작하신, 셀프 세차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셀프 세차를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요? 와, 2년이면 이제 꽤 오래 했죠. 예, 어떻게 보면. 나노 아이콘이 스티커를 또 이분이 나노라떼가 지금
거의 몇 병 가지고 계시죠? 거의 지금 나노라 때 그 병으로만 한 6개 들고 있죠. 예. 저보다 더 한 분입니다. 예. 뭐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쓰셨어요. 아무래도 라떼랑 에스프레소랑 시오니움 와 되게 올라가요. 여기 지금 이 차에 네. 라떼, 에스프레소, 시오니움까지. 예. 시오니움은 나노 아이코닉에서 이제 업소용으로 나온 건데 자 철기님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 싫습니다. 싫어. 연애 안 하실 겁니까? 연애 하셔야죠. 싱글로 아이도 있을 겁니다. 아 빨리 공개적으로 빨리 뭐 차 안에 타버리셨어요 지금. 아 가시는 겁니까 혹시? 세차장에서 지금 드리프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세차를 하루에 한 두 번씩 하시는 분이에요. 세차를. 네, 폴리싱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합니다. 뭐 아마 저희 오픈톡 비롯해서 구독자님들 중에 이기실 분 없을 것 같아요. 느낌 이분한테. 지금 이게 키로수가 엄청난데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로만 지금 헹구셨다는데 세차용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길리기도 먹었네요. 이야 관리 상태가 휠도 요번에 바꾸셨대요. 이야 네. 장관님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크, 이 또 근접샷 한번 잡아야지. 지난번에도 시모님이 한번. 아. 네. 결혼식 갔다. 아, 달련님 너무 시원합니다. 아. 여기 앞에서만 입고 싶다. 네. 지금 가져올 거랬어요. 벤츠랑 현대 뭐 기아 엔지니어죠. 네,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 출신이시라 가지고 차량 분해나 이런 거 이해도도 엄청 좀 높으시고. 아, 진짜 너무 이거 목에 걸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아, 이거. 예. 와.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제가 사온 건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역시 공짜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드시고 계신가요? 네, 먹고 있습니다. 아, 입이 짧으신 것 같네요. 이 코로나 이제 방역 수칙을 제일 여기서 열심히 이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 이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예, 정말 계속 지켜봤는데 와, 한번 먹고 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시 먹을 때 벗고 예. 크, 정말 멋지십니다. 칭찬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칭찬입니다. 투싼 편을 찍고 차주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조만데. 와,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조만데. 이 제품이 미러키에서 이제 새로 나온 한 두 달 정도, 두 달 반? 세 달 정도 됐는데 듀얼이에요. 원래 이제 미러키 무선 폴리셔가 싱글 라인만 있었는데 카방으로 애플미드로 하면 두 시간 걸릴 거 예를 들어 익스트로 그걸로 하면 한 2, 30분이면 그쵸? 그쵸. 앞에 거 또 얘가 또 바뀌어요. 맞죠. 아, 이제 지금 2인치 꽂혀 있고 예, 예. 이건 1인치 거고 아 오히려 5인치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 네. 제가 엄청 가지고 싶던 건데 저도 살 겁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 친구는 15mm예요. 네, 변심이. 변심이 15mm인데 저도 이제 이거를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많이 돌리셨네. 오늘 철기님 이 장비 안 들고 오신다 안 하셨나요? 지금 혹시 마스킹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잠깐만. 이 뭐지? 하시려고 사무실로. 잠깐만. 이 무슨 장면이죠 이게 전부? 어디서는 갑자기 기어트가 너무 폴리시하고 막 나오는데 폴리싱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기 지금 있는 이 두 제품이 양대산맥이에요. 만약에 사신다면 저거 둘 중에 하나는 사실 거예요. 진짜 진정한 예술원이다 진짜. 드립이 흐르면서 서로 지금 장비 배틀하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땀 봐라. 와, 남자 다잉. 남자 다잉. 밥을 가져가거나 연말을 할 때 최종적인 확인은 왼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속성과학인데. 개수님 이해했습니까? 아, 어렵습니다. 아, 무조건 돌려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지금 여기 굴곡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하시든지 먼저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가 5인치예요. 헤드가 들어가다 보면 세 번을 깎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평면만 먼저 하셔가지고 이쪽 먼저 이쪽 뭐 하시든 원하시는 부위로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야 오늘 화이트 엔젤님이 안 오신 게 정말 한이다. 아, 맞죠? 안돼. 아, 화이트 차량 투톱인데. 자 컴파운드 짜시는 거는 그렇게 짜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냥 놓고 그으세요. 어차피 플라스틱이고 연마를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떠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양만 더 많이 나와요. 원하는 부분만 스냅으로 재워가지고 까시면 돼요. 자,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할 거다. 어차피 약이 나오면은 끌어 당겨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하실 때 저다, 무조건 저다를 놓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저다에 놓는 거 시작을 그 습관을 들이시고, 끌 때도 마찬가지로 저단으로. 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냥 쿵쿵쿵 찍든지 아니면은 아까 약재가 있죠? 사용을 하다가 약재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 하든 두 손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자, 끌어 당겨보세요. 아까 제가 그래 뭐라 했죠? 이렇게 들어서 끌어 당겨보면 되죠, 있죠? 이렇게 가면은 회전 방향에 따라서 다 튀겠죠? 원하는 부위에 밥을 당겨와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서는 밥이 필요한 부분은 밥을 주시면 돼요. 밥을 주지 말라니 뭐라니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밥을 주게 되면은 균일하게 그러면은 연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나중에 스킬이 되고 하시면은 수평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가능하세요. 무게 규정을 누르는 힘으로 밥으로 자 이점만 살짝 제가 잡아줄게요.
해주시고 탈지하고 한번 그렇죠. 네. 왜냐면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컴파운드 가루가 한번 봐보세요. 설명을 하는 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했죠. 이게 추벌로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 네,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게 아니었지. 왜 이렇게 잘 스크래치가 없어졌는지. 연마가 됐는지. 네네. 그걸 보셔야죠. 스크래치가 없는지. 기수님 볼 때 어때요? 깨끗해요? 네, 스크래치 없어요. 자, 컴파운드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짜실 때는 지금 균일한 양이 없어요. 그렇죠. 이쪽은 처음에 짠 부분은 힘을 줬으니까 많이 남아있고 여기는 얼마 없죠. 균일한 양을 짜도록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균일한 양만큼 내가 가져와서 쓰고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자 스타일이긴 한데 오히려 이 양 끝의 양이 일정하면 좋은 이유가 그만큼 내가 원하는 양을 끝이 보고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양이 나오면 컴파운드가 소모품이 있으니까 그래도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순간 ASMR로 봤네. 야, 휠 목소리 특이하네요. 인싸휠이네. 열심히 도착하고 계십니다. 아우 무거워. 세차를 다 하신 건가요? 이제 프리워시만 끝난서 되고 이제 스노폼도 뿌리고. 잠시만 아까 한참 전에 가셨는데 이제 프리워시가 하이였다면 좀 시간이. 아, 휠 닦으셨어요? 스티커 붙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죠?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카본 랩핑지를 네. 붙이셨고. 기성품으로 팔던 걸 이렇게 붙였는데 좀 사이즈가 좀 안 맞긴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거 복원할 때 붙여드릴까 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좀 뭐라고 딱 맞지가 네, 않아서. 딱 맞는 게 아니라서 저도 사서 붙여는 봤는데 뭐 조금 쓰다가 기분 뭐 바뀌면 아마 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하시니까 엄청 분업화가 돼서 좀 부럽습니다. 한 분 과압수 쏘고 한 분 휠 닦고 제가 아까 조금 봤거든요. 이 감성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겁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세차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 뭐 때문이라기보다 제일 처음에 일단 세차 사고. 신차로 출고하기도 했고 여자친구가 제일 처음에 세차를 하는 도구를 선물을 해줘서 그래서 아직 저 버킷도 처음에 같이 왔던 건데 아직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물 받았구나. 아, 더 클래스. 삐. 케미컬과 이제 B
밑에 슬라이드랑 밑에. 밑에는 그립카드 하나 들어갔고요. 오, 맞죠. 이 받쳐줘야 딱 맞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높이가 안 나와서.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지금 이 세팅으로 1년째 쓰고 있는데 뭐 투버키 탈 필요까지 없을 느낌이라서. 자주 세차하시는 분들은 투버키 필요 없거든요. 상남자. 아, 이건 저도 이제 애용하고 있는 핸디버키. 네. 지금 반대쪽에는 폴리싱 배운다고 난리가 났고. 저도 아직 근데 폴리싱까지 나가기에는 아직 제가 뭐 그게 멀었지 않는가 해서 세차만 열심히 하는 걸로. 맞습니다. 저도 이제 컨텐츠를 처음에 무리하게 그렇게 했다가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차만 좀 많이 해서 경험을 쌓고 한번 배워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보건 디테일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음도 착하신 분이에요. 네, 이쁜 사랑 아세요? 세차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 요런 느낌은 참 좋다. 요 딱 포인트. 딱 비 맞을 때? 비 맞을 때? 아, 비 맞을 때. 제대로 해놓고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비 맞을 때? 비 맞을 때. 빗물들이 딱 날아가는 게 앞 유리로 해서 제가 다 보이잖아요. 네. 다 날아오는 그 빗물들. 그게 딱 좋아요. 그러면 세차하는 중간에는요? 세차하는 중에는 없죠. 사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세차하면서 크게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세차장 사장님이 보시면 와 이거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이래갖고 손님 없는 이게 이것 때문에 손님 없는 거예요. 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여름에 여기 맞아요. 사실 그냥 파시는 거 좀 더 깊게 파시면 물이 조금 더 파실 텐데 저 빨리 빠질 텐데 어디 나가질 못합니다. 보세요. 중간에 커팅해서 그냥 물길만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물길이 아예 없어요. 네, 시설 괜찮게 다 만들어 놓고 약간 좀 이게 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얼른 풍냄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커플러도 많은 분들이 동호회에서 혹은 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던데 베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그렇죠. 한 세 개 정도만 있어도 업주들이 걱정하는 게 안전사고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보상 문제도 있고 그거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고 싶어서 아예 그 체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톤은 거의 뭐 진리입니다 이거. 예, 이것도 다이소 의자죠. 예. 네, 다이소 이제 낚시용 의자 겸 캠핑 겸 의자 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신형이에요. 네. 구매하실 분들 가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 어찌가고 나자 실리콘만 좀 내가 먼저 산에서 하나. 예. 탐구 생활이다. 지금 관이형님처럼 두 분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괜찮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되게 다 잡혔어요. 되게 다 잡혔는데 여기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한 15,000원 정도 주면 커버 두 개 살 수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몽댕이 두 분이서 들고 다니면서 지금 빨간 몽댕이, 노란 몽댕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달려들면서 풍기 스텝하고 계시고 해야 됩니다. 야 오늘 이야 선풍기 저도 이걸 하나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한 20분 가요.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해서 쓰시면 바로 물리면 됩니까? 그냥 땡기면 돼. 아니 그것도 안 당기실걸요. 축구 당기면 단감은 대포 빼야지. 대포가 훨씬 세요. 한번 써보세요 저거. 근데 무게가 또 아니요 그 크게 차이 안나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20분 잡고 있는 것보다 대포로 무거운 거 공 쏘는 게 나아요. 아니 착한 게 역시 남자는 장비다.
장비빨. 남자는 장비빨. 장비빨이죠?